거북이는 슈퍼주니어 예성 씨가 맡겨놓고 간 예성이란 거북이다요. 근데 예성이란 거북은 다른 거북이들에 비해 못생겼어요. 아이고. 딱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.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름도 예성을 쓰는데 못생겼다 그러니. 네, 거기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기서 혹시나 다른 거북이들에 비해서 좀 이렇게 외면받고 있는 건 아닌가. 사실은 그 땅꼬마란 거북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약간 주걱턱이었었어요. 원래 이제 거북이들은 위턱이 아래 이렇게 딱 나와야 되는데 이 그 친구는 약간 양악해야 돼요. 양악을 해야 돼요. 그래서 제가 그 병원에 갔을 때도 약간 턱이 밑으로 나왔는데 이런 이렇게 성형 수술 제도가 없냐고 물어보니까 아쉽게도 거북이는 성형 수술 제도는 없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. 네, 그래서 민혁 씨 어때요? 예성이 못생겼어요? 예성이 못생겼죠. 아 못생겼어요. 예특 씨가 보기에는 예성이 못생겼어요? 확실히 못생겼습니다. 제가 좀 이름을 좀 바꿔드릴까요? 어떤 이름으로 그러면? 아, 저는 원래 땅꼬마로. 본명 땅꼬마로 예,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. 아니요. 그냥 예성이로 계속 부를 거예요. 그냥 예성 씨가 유명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는 그냥 익숙하니까 예성이로 계속 부를 예정입니다. 네, 다른 거북이에 비해서 이 치아 구조가 이렇게 딱 물려야 되는데 약간 좀 틀어져서 아래 턱이 조금 앞으로 나온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먹이 먹을 때도 많이 흘리고 귀여운 많이 받고 있어요. 한번 놀러 오세요. 저희 제작진한테 얘기 들었는데 박민지 씨도 굉장히 좀 특이한 애완동물을 기르신다고. 정말요? 민지 형이? 그래요? 지금은 키우고 있지 못한데요. 네. 예전에 고슴도치를 키운 적이 있어요. 고슴도치. 네, 열심히 키웠는데 한 1년여 만에 저 세상으로 가버렸어요. 네, 하늘나라에서 행복하게. 앞으로는 젊은이. 그렇게 희귀동물을 키우시게 되면 네. 꼭 육지거리를 추천해드릴게요. 오래 살 수 있는 네, 한 80년에서 120년 충분히 걷어야겠네요. 오인아 씨! 여러분 안녕하세요. 네, 최수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최수현 씨 저를 모실게요. 아이고. 네, 아니 근데 민지 씨, 뭐 시원 씨랑 아는 사이예요? 뭐야? 제가 시원. 처음 데뷔했던 드라마에서 제 상대 역이셨어요. 너무 저도 보고 싶었는데. 7년 만에. 일지 검사 맡으려고 왔어. 누가 물어봤어? 지금 드라마 찍느라 굉장히 바쁜데 시간 쪼개서 이렇게 와주셨어요. 드라마의 제왕이란 OST 제가 불렀습니다. 네, 축하드립니다. 조금만 있으면 입대를 하게 되는데 군대 생활 잘할 것 같아요? 일단 너무 잘할 것 같고요. 그냥 조금 걱정이 되는 게 거기 계신 분들이 조금 안 됐어요. 같이 생활하실 분들이. 왜요? 왜죠? 나중에 좀 더 친하게 되면 또 이제 저희한테 그러는 것처럼 이제 귤 까라, 뭐 물 떠와라 이런 또 관심 부름을 좀 많이 시킬까 봐. 이특 씨가 고참이 되면 형에서 선물을 준비했어요. 네. 아 그게 선물이에요? 지금 열어봐도 되나요? 저희가요? 네. 저 얼마나 대단한 게 시원이. 아 왜요? 저 이게 가능해요? 봐봐요. 분유 깔창이에요? 이게 뭐야? 저희 그룹에 있어서 굉장히 네, 활력소를 이렇게 저기 이거 신고 훈련 받으면 잘못 나가요. 아니 그 이제 리더는 누가 되는 거예요 진짜? 슈퍼주니어의 리더는? 아 시원이죠? 아니 저희들끼리도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지금 은혁 씨가 계속 그 리더 자리를 저는 굉장히 걱정이 돼요.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. 호랑이 없는 거 여우가 왕이다. 우리 아시아멜치 씨가 또 이렇게 후시탐탐 노리고 있어요. 그래서 살짝 걱정은 되는데. 이특 씨, 네. 그동안 잘 살았네요. 행복하겠어요. 맞아요. 오늘 정말 많은 손님들이 오셨거든요. 네. 뭐 방송을 떠나서 이렇게 오신 분들의 그 눈빛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심정을 보면은 참 이특 씨가 정말 잘 살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. 맞아요. 문자도 또 70명 이상 보내주시고.